다음 볼거 세 번째 에피소드죠. 이번에는 모노미얼에 의한 곱하기입니다. 모노미얼과 모노미얼을 곱하는 경우를 먼저 볼까요? 지금 이 경우가 있습니다. 모노미얼이죠? 모노미얼. 두 개 곱할 때 커뮤터티브 프로퍼티에서 순서가 바뀔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xy가 됩니다. 그죠? 요 녀석과 요 녀석도 마찬가지 커뮤터티브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커뮤터티브 프로퍼티는 요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소시에이티브 프로퍼티가 되죠. 뭐 어쨌거나 자,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이 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뉴메리컬은 뉴메리컬들끼리 모아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들끼리 모아주면 됩니다. 그죠? 얘는 간단하죠. 이 뉴메리컬 이 앞에 1이 있잖아요.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1, 2 되고 y3승 곱하기 y 해서 y4승이 나오게 되죠. 나머지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렉탱글의 랭스가 3x이고 위더스가 2x인 렉탱글의 면적을 구해라. 3x 곱하기 2x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걸, 이것을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폴리노미얼을 모노미얼에 의해서 곱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죠. 이건, 얘는. 정확히 말하면 바이노미얼입니다. 이거는 모노미얼입니다. 곱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디스트리뷰티브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얘랑 곱해주고 얘는 얘랑 곱해주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걸 지오메트리 기하학적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x와 4x 플러스 3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얘가. 그죠? 이거 x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4x 플러스 3이 되겠죠. 맞죠? x 곱하기 4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이제 스퀘어라고 이런 것을 스퀘어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각형 형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4x 플러스 3은 4x 더하기 3이잖아요. 그죠? 4x 더하기 3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x는 4x와 곱해서 이 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x와 3을 곱해서 이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x 곱하기 4x 더하기 x 곱하기 3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원리가 이렇다는 거죠. 원리. 아시겠죠? 중요한 건 원리고 개념입니다.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기계적으로 푸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multiplication and grouping symbols가 되어 있는데 뭔지 한번 보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다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또 얘 둘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심벌들을 하나로 그룹을 만들어서 줄여 나간다는 걸 그룹핑 심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얘랑 얘랑 곱해서 이것이 나오고 얘랑 얘를 곱해서 이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대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얘들은 굉장히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없습니다. 원리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이 이그잼플들과 함께 같이 한번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